우리 소개 한 번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가? 제일 궁금한 게 아닐까? 별로 없단다. 아, 그거 너무했다. 그 원장님들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안녕 타임부터 해야 돼, 알죠? 안녕. 각자 카메라 보고 안녕. 저희가 오늘 앉아있습니다, 그쵸?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미식회는 티타임을 조금씩 갖고 얘기도 서로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또는 원장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주제들로 조금 펼쳐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미식회를 만들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도 그리고 티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즐겨보시죠. 파운디드 필라테스입니다. 먼저 남쌤부터 소개를. 네, 저는 남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소개? 뭘 해야 되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비구이형성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갔다 왔어요. 이 질병을 알게 된 건 제가 사실 스키를 엄청 좋아해요. 자사생활도 했었고 되게 좋아하는데 스키도 제안받았어요. 제 한을 받았어요. 남동쌤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는 소개를 왜 안 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밸런스 필라테스라는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본금 때문에 이제 컨템포러리로 시작을 했어요. 컨템포러리로 1:6으로 시작을 했고, 그 개인 레슨실 뭐 구조를 좀 바꾸면서 클래식 기구 리포머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그것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야금야금 바꾸면서 클래식 센터로 바뀌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 다음은 원잉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아, 이거 어색하네요. 여기 어디예요, 일단? 여기는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와 저 와이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파운드 필라테스. 예쁘다! 진짜 예뻐.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이제 상호를 변경해서 파운디드로 이제 하고 있고, 뭘 이름 바꾸고 나서 약간 좀 더 저희도 편해진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그냥 조금 저희 입을 옷을 만났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진짜 한번 와보세요. 진짜 예뻐요. 인테리어가 거의 대부분 와이프분이? 그쵸. 저는 그냥 같이 동조하면서 따라갔죠. 그래, 괜찮네. 얼마라고? 원잉쌤 이런 거 좋아하세요? 트리 같은 거 좋아하세요? 이런 뭐 밑에 기차도 그렇고 소품들에 제가 좋아하는 거. 아, 오브제를 좋아하시구나. 오브제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파운디드가 되게 특이한 게 식물을 되게 잘 키우세요. 난 무슨 화원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 들어왔는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잘 키우고. 저희 센터에 수트키. 수트키 맞나요? 수트키. 수트키. 화분 두 개가 없거든요. 이건 죽이기 진짜 힘들대요. 네, 나왔어요. 걔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엄청 나거든요. 여기 놔두고 있어요. 붙여놨어요. 회원들이 자꾸 물 주시면. 너무 죽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곧. 하루는 세는데 옆에 있어. 이렇게 주시겠네. 근데 부산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잉쌤 부산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4년 원래는 그것도 그냥 쭉 있으려고 간 거였었는데. 주적이었는데? 다들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그래서 말 안 했네. 싫어할까봐. 중사되셨다. 아니, 저 이제 공군이어서 저희는 이제 타사로 전역돼요. 그럼 클래식을 하시게 된 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되신 건가요? 원래 처음 접한 건 5, 6년 전이잖아요. 필라테스를 처음 한 것
2017년도? 17. 와. 인 것 같고요. 오래되셨네. 하고 이제 클래식을 본격 시작한 것도 이제 올 초. 그냥 이제 딱 1년 했어, 클래식을. 이번에 올해, 그래서 올해 좀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면서 좀 필라테스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딱 연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와. 딱 1년. 1년부터, 와. 어떻게 보니 저희 미식 한 것도 여기저기 가면서 운동 같은 데 좀 겪어보고 다른 선생님 운동을 한번 체험해보고서 그런 시간을 같이 하는데 약간 소홀히 하지 않게 하려고 얘를 한 것도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럼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운동쌤은? 제 빛이죠. 아, 진짜입니다. 미식의 머리 같은데. 안녕하세요. 미식회 삼형제 중 막내를 맡고 있는 AD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이제 김 원장과 함께, 김정민 원장과 함께 필라테스 에이드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에이드라는 닉네임을 달고 지금 참여하게 됐고요.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나 아직도 그래. 아니, 사실 나는 여기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계속 모를 것 같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맡은 역할이 일단 촬영, 구도 작업 잡고, 뭐 촬영이랑 카메라가 해주는 거니까 하고, 영상 찍어서 만들고, 편집하고, 보여주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지는 두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필라테스를 잘 못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강사 생활을 하려고 필라테스 센터를 연 게 아니에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게 뭐 내가 갑자기 강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 원장의 진로의 방향성을 같이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길까지 온 것 같고, 저는 클래식 필라테스를 좋아하게 된 건 맞아요. 일반 회원님들이 보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필라테스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뭐 어린이건 할 것 없이 조금씩 해놓으면 교양처럼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만큼 또는 저보다 훨씬 많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캐릭터를 잡은 것 같고, 에이드로 활동하면서 행복한 기억들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식회 활동이 저한테는 무언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커뮤니티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영상의 목적은 사실 이 클래식 스튜디오 또는 그 필라테스 업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려야겠다. 누군가 우리가 우리 센터를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다른 스튜디오를 알리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작은 목적은 그거고, 근데 클래식 필라테스를 알리자.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들 또는 원장님들은 스튜디오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자. 인사라도 하자, 갈게. 맞아요, 나중에. 사실 일반인 클라이언트들이 여기가 클래식 스튜디오인지 컨텐츠홀인지 뭐 재활 필라테스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이 영상을 통하면 원장님이 이런 스타일로 운동을 시키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3박자, 4박자가 어울린 것 같습니다. 에이드쌤이 생각하시는 목적은? 각자의 이제 생각들이 다르고 목적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미식회 안에서도 이제 방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세 명이 다. 하지만 결국엔 좋은 쪽으로 갈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미식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영상 하나를 딱 들어갔는데 봤어요. 필라테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레이션으로 이분이 조셉 필라테스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영상이 조셉 필라테스가 아니었거든요. 뭐였냐면 조셉 필라테스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일날 똑같이 만든 패러디 영상이에요. 야,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건가?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건가? 하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제 댓글이 삭제됐어요. 왜냐면 필라테스 자체가 조금 왜곡되기 쉬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필라테스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영상으로 백문이 불여 의견이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클래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에서는 일단은 운동을 여기서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좀 재밌지. 어딘지 맞아. 되게 우리한테 운동 스타일을 겪어볼 수 있는 기회잖아. 우리 저 미스케 전체로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필라테스 검색하면은 필라테스 많이 경험 별로 없는 뭐 일반인 혹은 연예인들이 좀 체해보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맞아. 필라테스를 계속 하고 있는 영상을 사실 보기 진짜 어렵다고 보여서야 진짜 필라테스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깊은 면을? 네. 그래서 진짜 그냥 필라테스 기구가 어떻게 생긴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가 어떤 식의 운동이구나 정도라도 조금 느낌이라도 좀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이 떠올랐는데, 2화까지 해봤을 때 느꼈던 것들? 그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좀 느꼈던 거. 개인적으로 김원장 그리고 핫필라테스에서 그때 교육을 받은 게 전부라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클래식 필라테스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혹은 본인이 좀 생각해서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그게 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동작만 보더라도 같은 동작을 가지고 이어가시면서도 그 느낌을 좀 더 포인트를 잡고 주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다 달라서 운동 중반 후반 갈수록 느낌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못하지만 아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해도 되는 운동이라며 다들 그러잖아. 못해도 되지만 질갬러가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싫었거든요. 1학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루마 원장님한테 아 죄송하다고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에이스쌤이랑 약속했습니다. 남자 원장님한테 갈 때 여자 게스트분을 모셔서 우리 에이스쌤 쉬는 곳. 그래요 맞아요. 자, 포인트는 남자 원장님에게 갈 때 언제쯤 가능하세요? 1, 2화만 촬영했을 뿐인데 강의력이 상승했습니다. 왜 그런 거지? 아 진짜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조금씩 깊어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얕지만 그분을 한 번만 봤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 편집을 하니까 100번 넘게 보잖아요 사실은. 100번 넘게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 하는 거 같은데, 이분은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거 같은데 장점도 진짜 많이 보이게 됐고, 그리고 분석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는 이유가 강의력의 향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가 그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줘서 요즘 즐거워요. 그래서 다크서클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학까지 촬영하면서 좀 들었던 질문 중에 촬영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정답이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클래식 강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와 주셔서 저한테 요청해주시면 끝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주차가 돼야 돼요. 샤워가 돼야 돼요. 물론 주변에 사우나가 있거나 뭐 대체되는 주차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인정되지만 네, 인정돼요. 그리고 3명 정도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와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원장님이 수업을 해주셔서 이 스튜디오에 원장님의 철학이 어떤 거 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저희 이름이 미식회잖아요. 마지막에 밥을 먹어요. 맛있는 밥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최고 비싼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냥 앞으로의 미식회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날이 좀 좋아지면 그냥 매트 하나 들고 가서 모여서 같이 운동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각오하세요. 제 개인적인 바람, 나중에 뭐 출연을 하셨던 출연 안 하셨던 원장님들과 강사님들 모여서 1박 2일 정도 뭐 수련회 같은 거 빌려서 작은 야유회, 뭐 운동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국에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가 저희한테 지금 많은 사랑을 되게 주고 계신데 진짜로 아니 누가 처음 올라갔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연예인이 아닌 이상 뭐 100명 200명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고 선한 것들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가 하나의 발판일 뿐이고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지금처럼 주시는 사랑 저희가 언젠가는 더 크게 보답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허닉쌤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이드쌤이랑 허닉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 크래쉬 강사를 모여 단톡방이나 크래쉬 스튜디오 맵이라고 그냥 맞아요.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거 뭐 저한테 정보만 주시면 돼요 같이 올려드리고 제가 그 맵이 되게 좋은 이유가 그걸 보고 회원님들을 가르치다가 알려드리다가 크래쉬 필라테스를 좀 인도해드리다가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결혼 때문에 뭐 이직을 하신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맵을 좀 찾아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요 저는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 그러라고 만들어온 거잖아 사실 왜 그럼 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기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청안에 있는 필라테스 에이드라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이 그쪽 동네로 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하던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게 좀 인도를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커뮤니티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제대로 쓰는 사람 하면 나만 그런 거야? 뭐 워크샵 정보도 다 가능하고 부인구직도 가능하고 가능하면 아 욕만 아니면 되잖아요 욕하면 상태입니다 원희쌤은 또 못했던 말 있으세요? 다 했습니다 원래 깔끔해 원래 이래 깔끔해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진짜 AI일 수도 있어 인공지능일 수도 있어 딥러닝 된 이 진한 외모나 근데 원희쌤은 저를 처음 봤는데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이잖아요 아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딴 데서 운동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아 그게 포인트였다 대단하다 그거였잖아요 약간 우리가 가는 마스터한테만 가고 우리는 항상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막 운동을 하고 하니까 다양한 원장님들한테 좀 가다 보면은 뭐 내 스스로 나만 인치만 아니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셋만 아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업로드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럼 이 선생님 스타일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넓혀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미식회가 왜 잘 만난 것 같냐고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능력치가 다 달라요 스탯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 게임에서 스테이터스 그 능력치가 뭐 마력, 뭐 체력,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민첩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상호 협력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개미야? 그래서 케미가 더 잘 맞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탈도 수리가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오버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조금 지금 정도 수준의 조금 이런 대화 티타임 또는 뭐 다른 게 소개 이런 식의 컨텐츠 네, 클래식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사들과 원장들을 위한 컨텐츠가 될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제 뭐 생각나시는 거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면 다 주세요. 단톡방에서도 괜찮고 뭐 유튜브 댓글로도 괜찮고 인스타로도 다 확인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속 피드백 주시면 더 높은 그리고 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이 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사랑해. 열심히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잘 시작해보세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